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박성균님과 유우종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사진은 박성균님의 사진은 사진 자체에 대단한 자기 인식의 입이 있어서 사진 자체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결함을 가지고 있고, 유우종님은 정말 사진을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장의 사진 포트폴리오를 묶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잘 찍은 사진 낮장낮장의 사진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 낮장낮장이 잘 찍은 사진 15장을 김홍이 너한테 보내니 너 이거 한번 봐봐봐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사진을 평소에 잘 못 찍으면 제가 막 그런 데로 넘어가겠는데, 사진을 참 잘 찍으시는 분이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아, 이거는 심각한 결함이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15장의 사진이 이미지별로 15장이 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가 되든지 시적인 연결고리가 되든지 해서 15장이 다 이미 의미적으로나 이미지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과 그것이 제목 또는 작가 노트에 준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제목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그것을 떠받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목이 왜 필요하냐? 제목은 결국 사진도 결국은 사유의 결정체거든요. 사유하고 행위한 결정체잖아요. 그것을 했으면, 그것을 내가 했다면 도대체 왜 이것을 했니 하는 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풀어서 써놓은 것이 작가 노트이고 그 생각을 응집해서 붙여놓은 것이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훈련이 일반 아마추어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오늘 김성균님이나 유우종님은 선의의 탈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기능적으로는 기술적으로 포커스가 맞아 있지 않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본인은 아주 신중하게 사진을 찍긴 했지만 도무지 포커스가 어디 맞아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진이 흔들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진이 흔들렸어. 카메라를 놓고 찍을 때 이건 삼각대를 놓고 찍었는지 손으로 들고 찍었는지 저는 확신은 알 수 없지만 조리개를 가능한 많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커스를 맞은 곳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 손이 떨렸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진이 손이 떨렸는지 포커스가 맞지 않았는지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해주는 곳은 거의 없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초적인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앞에서부터 화면의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어딘가에 포커스가 맞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칼핀이 아니다 이러면 그 카메라가 떤 거예요. 카메라를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진을 찍지 마라.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떨지 않는 것이 되게 훌륭한 테크닉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을 무시하고 막 찍으면 안 된다. 그와 더불어 이것이 이 자갈밭에 자갈밭과 풀이 몇 개 있는 것을 자연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었는데 도대체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자연에 대한 경외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그냥 자연 이거보다 차라리 막 둥근 돌 이 정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텃밭 같은 데에 있는 돌 하나, 그죠? 착하기 그지 없는, 그러니까 카메라 웍스를 공부하고 있는, 카메라를 쥐고 샷다를 누르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사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사진을 왜 이렇게 수많은 사진 속에 넣어서 보냈을까? 15장 속의 이 사진에 넣어서 보냈을까? 뒤에는 꽤 괜찮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자신의 사진을 15장 고르는 안목이 현재에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수준 높은 작품을 15장 골라올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자신의 사진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는 사진가들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편집할 때 편집이 가능한 제3자의 눈을 빌어서 편집을 부탁해서 전시를 하시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도무지 자신의 사진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선별 기준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사진은 검은 흑백 배경에 빨간 꽃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유튜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흑백이면 흑백, 칼라면 칼라. 그렇게 사진을 보내달라. 나는 당신의 테크닉을 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사진의 본질, 당신이 다가가서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스트레이트한 사진으로 표현해봐라. 그게 가장 넘겨오르는 벽이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필터 쓰고 뭐 다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가장 스트레이트한 바, 가장 정도를 가지고 자기가 넘어야 할 사람을 넘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다양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진. 15장의 사진에 이 사진이 왜 들어와야 하는지 본인이 이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지 충격을 주지 않는 또 후보정 자체도 충격스럽게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는 그런 후보정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사진을 선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앞에 찍었던 사진들과는 영 다른 수준의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기본적인 솜씨가 뭐냐 그러면 0점 아니면 100점이거든요. 프로의 기본 덕목이 뭐냐? 90점 이상. 예를 들어서 100점, 97점에서 100점짜리를 받아오는 것은 인류라고 한다면 95점에서 96점, 94점 요 정도를 받아오면 B급이 A급이 되는 거죠. 그다음 90대 이상에서 95점 사이로 왔다 가면 C급 정도의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추어의 특이한 능력은 뭐냐? 0점 아니면 100점짜리를 찍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는 시간도 많고 한 작품에 끈질기게 붙어있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은 무지무지 좋아요. 그런데 어떤 작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도록 아니 이 사람이 이 사진 찍어서 할 정도의 0점짜리 사진도 같이 찍어온다는 겁니다. 저희는 0점짜리 없어요. 거의 사진을 제출할 때는 수많은 샷 중에서 97점, 98점, 99점, 100점짜리 이런 사진들을 제공하려고 끝없이 노력하죠. 그것을 스스로 약간 나는 뭐 이번에는 좀 잘못 찍어도 돼 이런 좀 느슨하게 일을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3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성찰과 자기에 대한 채찍질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그거는 아마나 프로나를 다 떠나서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사진도 꽤 괜찮아요. 얘는 크롭한 것 같아요. 길게. 근데 이 뭐라 그럽니까 중간 톤만 있고 중간 톤이 되게 있는데 이게 콘트라스트가 안 붙어 있어요, 그죠?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또 다시 칼라가 등장했습니다. 흑백 등장하다가 칼라 등장하다가 또 0점짜리 사진이 또 등장하는 거죠. 그냥 뭐 물이 흐르고 낙엽이 나뭇잎이 있어 어쩌라고요 나보고. 응?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찍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늘려서 물안개를 피게 만들든지. 그래서 그게 떠밀려 가다가 멈추어져 있는 낙엽.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 같아.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든지 그렇게 그러지 않고 그냥 낙엽만 등장해서 흐르는 물에 낙엽만 등장해가지고 자연.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을 보는 안목 자체가 밋밋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카메라 노출이 가르쳐주는 대로 찍어서 노출 그대로 사진을 제출했다. 후보정이 없잖아요. 후보정을 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안노란 하는 거예요. 카메라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걸 찍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일정량의 데이터만 받아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포토샵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보안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 후보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후보정은 자신이 본 이미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생략되었다 이것은 카메라에게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사진 찍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 사진도 뭐 그렇고 그죠? 예. 아, 이 사진은 되게 사진을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늘에 구름만 찍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타는 거. 하고 같이 넣어서 하늘의 높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잘 찍었어요. 되게
생각이 좀 있는 사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 작가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그죠? 좋은 사진, 나쁜 사진 뭐 이게 들쑥날쑥하면서 찍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추어의 기본적인 틀이죠. 노을에 있는 배 한 대 너무 많이 봤다 그죠? 식상하다는 거죠. 식상하다 많이 봤다. 이제 뭐 그만 보고 싶다 이런 거죠.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해지는 교회가 있는 어느 곳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본 거죠. 이건 다리다 그죠? 다리인데 이건 어딜까요? 이것도 파노라마로 잘라서 사진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신만의 독특한 컬러를 입힌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천체 사진도 찍고 이분은 자신이 찍은 수많은 카메라 워킹 사진 연습한 것을 15장을 모아 저한테 보낸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주제, 그다음에 작가 노트.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것을 찍었어. 그리고 이것의 제목은 무엇이야. 거기에 준하는 작품 15점을 내가 내는 거야. 그러니 이 작품과 이 작가 노트와 이 제목이 서로 어울려지는지 김홍이 너 한번 봐봐.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을 놓치면 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사진으로 문장을 만들거나 문단을 만들거나 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찍은 사진 15장 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많은 분들이 이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15장을 주제에 맞는 사진 15장.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다음 사진 유종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님은 사진 낯장낯장의 솜씨가 꽤 괜찮은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현재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고 하는 카페가 생겼습니다. 그 카페에는 사진을 넉 장씩, 기본 넉 장 이상 올리게 돼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사진 모임 하는 카페에 가시면 사진 한 장씩 올려서 되시잖아요. 근데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을 버려라 하는 곳은 사진을 넉 장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넉 장 이상.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수작들을 제가 보고, 리뷰를 한다든지, 또 거기서 좋은 사진이 있으면 제가 리뷰를 하고, 그게 준하는 글을 써서, 사진 예술에,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최고의 사진 잡지, 사진 예술의 웹진에다가 제가 올리는 걸로 사진 예술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 예술이라고 하는, 한국 최고의 잡지에, 또 거기에 준하는 글을 써서 사진과 작품, 여러분이 올린 작품과 함께 제가 연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사진이 좋으신 분들은 명실상부하게 언더그라운드에서 놀지 않고 빛이 있는 기존의 세계로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는 누구나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보시고 카카오톡에 착한 사진은 버려라 라고 하고 검색하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글로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하시는 사진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유종님도 저희 카페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고 하는 페이스북 카페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오픈 카카오방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사진 좋아요. 그런데 15장을 묶는 솜씨가 정말 여러분하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그 정도 사진 실력이 되는 분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진 좋죠. 뭔가 외쿡 같아요. 외쿡. 두 번째 사진 그림이 좋고 이게 뭡니까? 벽에다 글 쓴 애들 그죠? 저는 엉망진창에 글을 막 써놓네 그죠? 그림이랄 그럴까? 꽃도 좋고 사진 찍는 폼 보시죠. 본인이 찍는 사진 폼인 것 같아요. 예. 또 사이즈도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고. 사이즈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하면서 디지털로 후보정을 해가면서 어떻게 1920x1080 사이즈에다가 자신의 사진, 가로 사진인데 세로 사진 앉혀서 보내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제대로 안 되는 분이 사진을 저렇게 잘 찍느냐는 거예요. 왜 기본이 안 되면서 사진을 저렇게 잘 찍냐. 기본이 안 돼도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안 되면 나한테 맡기면 되죠. 대신에 그 규격에 맞게 뭔가 보내라 그러면 그 규격에 맞게 보내는 기초적인 성의 이런 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음만 바빠서 뭘 보내기는 하는데 전혀 그 사진을 올릴 수 없도록 보내가지고 이걸 다 제가 손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사진만 보내시면 제가 손보는 데 별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달라. 그리고 내가 여러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저기 리뷰하실 사람분들이 작품들이 늘어져 있어요. 뒤에 꼭 재여져 있거든요. 그거를 두 분 세 분씩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은근 시간이 걸려요. 자, 그 시간만큼이라도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저한테 제대로 된 규격의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바빠서 영상의 끝에 어떻게 보내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가면 그냥 영상을 끄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엉망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고쳐서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이 사진 스냅 사진이라 그죠? 노파인드의 스냅 사진. 꽃도 좋고 참 이건 이 사진 참 운치 있어요, 그죠? 좀 더 화각이 넓었더라면, 좀 더 화각을 크게 썼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각을 크게 쓴다는 얘기는 했죠. 그죠? 똑같은 건데 불구하고 화각을 좀 크게 쓰면 좋겠다. 광각 렌즈였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뭐 본인이 찍은 사진, 또 특별한 사진이에요. 사진의 톤도 좋고 느낌도 좋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찍을 수 있을까? 하늘입니다. 그죠? 거기 장만하는 어떤 사람의 포트레이트. 생생히 말려져 가고 있는 광경. 그럼 버스 운전수입니까? 버스 운전수. 예, 표정이 참 특이하네요. 남녀가 키스하는 표정. 보십시오. 15장 사진이 뭐 각양각색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야, 내 15장 사진 뭐 잘 찍은 거 보내니까 너 김홍이 한번 알아서 이거 전부 다 포트폴리오라고 니 한번 우겨 봐. 이런 거거든요. 이거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잘 찍은 사진 15장을 편집 없이 그냥 나열해서 보낸 겁니다. 제가 늘창 이야기하죠. 제대로 된 사진, 제대로 된 제목에, 제대로 된 작가 노트에, 제대로 된 사진 15장. 그 15장을 묶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한 장 한 장은요, 시 같은 거예요. 근데 15장을 묶으면 그것이 한 권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진으로 자신의 얘기를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착한 사진은 버려라. 이 영혼 탈곡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해야지 실력 있는 작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시에 가보십시오. 프로페셔널한 작가들 50점, 100점을 정말 정교하게 전시를 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서가 그냥 나열한 게 아닙니다. 앞 이미지와 뒷 이미지가 연결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편집한 거거든요. 그 편집하는 실력이 무지무지한 실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거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에서. 아시겠죠? 그러니 사진을 보내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